태형님은 원래 아산에 계셨었잖아요. 네. 아산에서 김해까지 왜? 와이프가 김해 살고 싶다고 해서 김해로 왔습니다. 김해 뭐 있나요? 김해가 고향이라 와이프. 제가 같이 천안에 오래 살았고 해서 이번에는 김해에서 살자 하고 김해로 왔습니다. 아기도 태어났잖아요. 네. 얼마나 됐나요? 이제 11일 됐습니다. 11일? 네. 아,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죠. 일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다가도 우리 딸랑구 보면 힘든 거 다 사라집니다. 진짜 귀엽다. 힘들겠냐고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들 것 같은데요? 이름이 뭔가요? 이현이요. 고이현. 그러면 이현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희연아 빨리 조리원 나와서 쑥쑥 커서 놀이공원 가자. 워터파크랑. 희연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94년생 31? 아, 애기셨구나. 태형님 하루에 몇 건 정도씩 하시나요? 저 38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주말은 300 초반대. 그렇게 많이 해요? 라우트가 그, 좋은가? 라우트는 안 타캠프에 비해 좋은 편이죠. 김해 이캠프가 전체적으로 라우터가 좋아서. 월수입이 짭짤하겠는데? 네.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 말씀하신 게 그러면 앞자리라도.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앞자리가 7만원. 거기서 나가는 비용도 많잖아요, 그죠? 네, 나가는 비용 엄청 많죠. 뭐 나가나요? 차량 할부금도 있고 뭐 먹는 거나 식비나 이런 거 그냥 보험료랑 차량 관련해 갖고 나가는 것만 해서 100만원? 그 뭐 부가세 포함 150, 200 사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300건씩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300건은 안 힘들어요. 김해 이캠프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베이스는 6일이에요. 6일인데 거기서 좀 더 휴식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더 있다 그러면은 추가 취업해갖고 공평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따로 공장이나 회사 취직해서 사람들 트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이랑 관련해갖고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근데 몸이 엄청 힘들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는? 저 봐요. 엄청 마르셨는데요?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몸을 가지고도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을 하시면서 살이 빠지신 건가요? 아니요. 집안 내력입니다. 아, 원래 이게 네. 대대로 집안 내력 마르셨어요? 다 마르셨어요. 부럽다.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아 그래요? 네. 안 찌는 분들은 안 찌는 이유가 있던데. 네, 먹어도 안 드시던데. 아 그리고 제가 움직임이 많은 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찌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서 막 뛰어다닙니다 여기저기. 집에서도? 화장실 갈 때도 뛰고. 아직 여기서 일하면서 다 체력 소진하고 집에 들어가야죠. 아 녹초 상태로 집에 들어간다. 그렇죠. 녹초까지는 아니고. 솔직하게 네 만족하시나요? 이 일 관련해서요? 네. 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뭐가 최고예요? 뭐 페이도 그렇고 저는 또 움직이는 거 좋아해갖고 제 적성에 딱 맞고요. 안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저희 유튜브에 좋은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솔직하게.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영업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택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1년? 네. 처음에 어쩌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저 아버지 따라
굴삭기 하려고 있어요. 굴삭기? 네. 아. 굴삭기도 일이 없다 보니까 자격증은 준비가 됐는데 일이 없다고 하셔서. 아, 일이 없어요, 굴삭기가? 그것도 좀 인맥 있고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자로, 택배처럼 사업자로 차려갖고 하려면 인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자격증 따고 나서 아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지 하다가 택배로 넘어왔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3일은 힘들었어요. 3일밖에 안 힘들었어요? 네. 3일날 팀장님 부르고 팀원 그 3일 동안 아 그냥 그만둘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어요? 네. 그 마에 3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하고 좀 더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아, 이 배송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거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했다. 아,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네. 유튜브 보고 쉽다고 생각하신 거죠? 네. 나도 충분히 하겠는데 하고 카플로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카플렉스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때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제 30개. 아. 막 많으면 50개, 60개. 그거 해보니까 나 200개씩 해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고 시작했는데 1리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3일차에 끝났습니다. 무너졌나요? 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쉽게 생각을 하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태형님 하는 걸 보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대로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은 무너지기 일상이에요. 이게 이거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멘탈이 나가는 건가요? 물건 하나를 찾는데 바로 꺼내야 되는데 이게 물건이 안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가버립니다. 이게 발 밑에 있는 물건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배송을 못 하죠. 물건을 못 찾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네요? 네,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건 물건을 못 찾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죠. 얘가 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소지도 안 보이고 그만두고 싶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제가 또 서포터로 시작했어요. 서포터면 또 이 구역 저 구역 네, 맨날 바뀌니까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 부딪혀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맨날 이틀은 그렇게 하다가 3일날 터져갖고 이제 물어보고. 심장이 어떠셨어요? 울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도 아산 팀장님이 도와주러 오셔서 무사히 전부 배송 완료하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만한 회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가요? 네, 여기서도 서로 잘 도와드리고. 아, 특히 저희 창원, 여기 창원 구역인데 창원 특공대가 있습니다. 창원 특공대요? 이슈가 나면은 언제든 누구든 다 달려오셔갖고 서로 다 도와주십니다. 이슈 나면은 창원 특공대가 달려와요? 네, 그냥 창원에 계신 분들은 다 특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슈 나면은 바로 달려와서 이슈 없게끔 다 진행합니다. 이게 HR의 장점입니다. 혹시 배송하시면서 식사도 하시나요? 그냥 1회전 끝나고 먹는 편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2회전 시작하고 나서 힘이 없어요. 택배일 관련해서 몸 상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몸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뭐 지금 같은 폭염에 물도 안 마시고 몸 관리 잘 하면서 하면은 무리없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밥 먹으면서 뭐 일을 해도 충분히 물건 이거 배송할 거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태형님, 네. 몸무게 몇 킬로세요? 53킬로. 키는요?
175입니다. 집안 내력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안 쪄요. 먹어도 먹으면 찔걸요?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같이 먹으면 같이 먹어도 자기만 찐다? 그쵸. 형님 그럼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전국의 모든 기사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발 물 좀 드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배송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출산하느라 고생하신 배우자분께도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성희 우리 성희 우리 성희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이연이 이쁘게 나와줘서 고마워. 사랑해.